예, 노정열 장현주의 노장 본색입니다. 본색. 반갑습니다. 노장 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 안녕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요, 왜요? 이렇게 참 헌정사상 이렇게 네. 심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뉴스를 하루에 몇 개씩 생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분. 예. 장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희열정부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희열정부? 김건희, 윤석열. 아~ 국민은 도탄에 빠져있고 신음하고 아~ 있는데 예. 두 사람은 희열에 들떠서 희열을 맛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희열정부라고. 제가 맞는 거니까 저작권을 쓸 때는 꼭 노정열이 맞는 거라고 해주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 네. 희열정부. 아. 네. 희열정부. 그럼 코너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지민이처럼. 희열정부라고 코너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희열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신당역 사건에서 좀 아, 이것도 진짜 이 아, 스토킹 범죄 예. 끔찍한 건데 말이죠. 그렇죠. 너무 끔찍합니다. 지난 14일에 네. 벌어졌던 신당역에서 역무원이 살해되는 사건이었는데 그 남성 피의자의 이제 신상이 공개됐죠. 31살의 전주환이라는 네. 사람이었고 이제 오늘 유족 인터뷰 같은 걸 보니까 그 얼굴을 유족들이 확인하고 네. 너무나 흔한 얼굴 우리 옆에 일상생활에 언제나 지나칠 법한 그런 얼굴이어서 너무나 소름 끼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상 공개된 거 보시고 또 더 많은 충격 받으셨을 것 같고 이 피해자가 그동안 그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살해를 당하는 순간까지 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네. 네, 가슴이 너무 아픈 사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사건 경위 잠깐 짚어보고 시작할까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뭐 검찰에서 이미 구형을 때렸던 사람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살인 사건은 지난 14일에 저녁 9시 정도 신당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네. 14일이었고 15일 그러니까 네. 그 다음 날이 사실 이 전주환에 대한 1심 선고일이었어요. 어떤 1심이었냐면 이 피해자에 대해서 그동안 스토킹도 하고 불법 촬영물도 막 찍어서 뭐 성폭력 특별법 이런 부분으로 이미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고소를 해서 이게 병합이 된 사건이 1심 재판부가 지금 15일에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고 이미 검찰이 구형을 말씀 주신 것처럼 9년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1심에서 뭐 스토킹이라든지 관련 혐의로 구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저도 변호사 생활하면서 흔하게 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형을 구형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피의자 그 전주환도 많은 압박이 있었겠죠. 이 재판으로 선고되면 9년이나 구형이 됐으니까 엄청 중형을 받고 뭐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보복살인 혐의로 거를 이제 송치할 예정이다. 일반 살인죄보다 더 그럼요. 훨씬 가중 처벌되고요. 피해자가 싸우고 있었던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피해자는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형사 고소도 하고 예, 재판 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 비상벨을 누르는 그 네.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참담한데 근데 김현수 여가부 장관이 또 망언을 했더라고. 이런 피해자에게 뭐라고 하셨죠? 그분이 여가부 장관이라 네. 여가를 즐기시고 계시네요. 나라가 이런데?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는데 뭐라고 네. 했죠? 피해자가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비극적인 사건으로는 가지 않았을 것. 피해자가 이거 이상으로 뭘 더 할 수 있나요? 마치 네. 피해자가 상담을 네. 안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여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참 이게 정말 문제 있는 바로 진짜 여가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잠깐만 폐지한 그러니까 아니 같은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끔찍하고 이 피해 여성이 형사고소도 두 번이나 하고 관련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뭐든지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뭘 했어야 되는지 마치 여가부 장관의 얘기에 따르면 피해자가 무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당한 건가요? 피해자의 책임이 여기에 있나요? 이런 범죄에서 어떻게 피해자에게 뭔가 책임이 있을 법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발언이고요. 피해자는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스스로를 지켜왔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법부가, 경찰이, 법원에서, 검찰이,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단체에서 국가가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중요한 그 논점으로 하나 제기된 게 불구속과 구속 사이에 그냥 그럴 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또 등장한 대안이
전자발찌 착용이라든가.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 자기가 맞아요.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최소한 그렇다면 그 대한민국의 경찰력을 이용해서 뭐 보호관찰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 스토킹 범죄 그리고 이미 중요한 신호가 온 사람에 대해서는 하이니의 법칙에 따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위치라도 추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억울한 희생으로 지금 대안이 법조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도 죄송합니다만 관련 자료라든가 책도 좀 뒤져봤는데 이 스토킹 범죄라든가 성폭력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싸우는 게. 그럼요. 이게 검사, 판사, 말씀하신 국가기관, 경찰 거쳐야 되고 그리고 법정 안에서도 이게 증인, 증언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또 다 띄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사실상 이 가해 아니에요? 가해에 의해서 제 2차 가해에 의해서 죽은 사건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는 네,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피해자가 싸워 나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증거를 또 막 수집해야 되는 그런 또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막 스토킹 당하는 뭐 내용들을 증거 내역을 있어야 또 신고를 했을 때 접수가 돼서 또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법기관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도 좀 각성하고 또 국회에서도 당연히 이제 입법 절차로 바꿔야 될 것들은 바꿔야겠지만 일단 사회적인 좀 인식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참 웃지 못할 일인데 이거 더불어민주당 그 서울시 의원 이상훈 의원이 망언 했잖아요. 그 사람 지역구가 어디예요? 어디 강북 쪽이에요? 네, 강북 쪽인데. 아, 지역구 밝혀야 될 것 같아 진짜. 네,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발언이고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해서 지금 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예, 일단 뭐 보도가 제가 악역을 맡겠습니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감쌀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럼요. 예. 그럼요.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 이거는 진짜 이게 진짜. 이 사람은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제명을 시켜야 됩니다. 이 정도면. 저도 이거 징계가 6개월 물론 이제 신속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 부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 과연 맞나 이거는 조금 이상훈 서울시의원을 누가 스토킹하면 어떤 마음이 들냐고 이런 받아줬으면 그렇죠.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란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상태를.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남성, 여성 뭐 다 떠나서 모든 분들이 다 아셔야 될 게 스토킹 범죄의 대상이 이제 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여성 피해자들이 많은데 남성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여성 스토커들이 이제 남성 피해자들을 이제 스토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경우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여성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이 강조되지만 남성 피해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 이런 식으로 발언할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 시연 어떻게 된? 공천 누가 줬어? 사람? 아 정말 이거 그 지역구 국회의원 누군지 알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공천을 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망언이다 실언이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었죠. 반의사불벌죄 얘기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이건 좀 네,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는 말 그대로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는 뭐 수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공소 제기해서 형사 재판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반의사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고소가 돼서 다 이제 수사를 하다가도 어느 날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아유 저 뭐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종료해야 되고 재판에 넘어갔어도 이제 공소 기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맹점이 뭐냐면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죠. 이게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뭐 합의하면 뭐 굳이 사법 절차까지 안 가겠다라는 취지였겠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피해자가 이제 막 용기를 내서 막 고소를 해요 수사기관에. 그러면 이제 그 스토커가 협박을 합니다. 아니 네가 감히 나를 고소해? 이번 사건에서도 그랬어요. 이번 사건에서도 그 전주환이 그 피해자에게 막 고소해서 막 이제 재판에 넘어가고 하니까 합의해달라고 또 스토킹 범죄를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해주면 그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악용이 된 거군요. 그렇죠. 거기, 합의해달라고 더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스토킹 범죄라든가 성폭력 이 부분의 맹점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고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고발하거나 고소하게 되면 합의를 강요당하고 그렇죠. 합의하면 법원에서 법원이나 경찰, 검찰이 전혀 피해자 편이 아닌 그냥 끝나는 거예요. 피해자 뭐 피해자 뭐 계속해서 증거 증명해봐 이렇게 나온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제 스토커들은 더 협박을 막 하면서. 걔네들 뭐 사이트도 있다면서요. 지침 요령 그런 거. 어? 아, 어떻게 해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나 발본색원 하는데 경찰력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사안과 관련해서 꼭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현장에 네. 또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법무부 장관이 현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아, 맞아요. 뭐 불법은 아니지만 쇼가 아니고서야 입법부에서 만든 거를 항상 시행령으로 뒤집는 자가 마치 엄단할 것처럼 여기 나타난 것 자체가 요즘에 뭐 이러저러하게 앙케이트에 올라간다 그래서 조금 더 몸값을 높이려는 분인데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는 계셔라. 또 한 가지 법무부 한동훈 호가 또 반의사법제가 악용되지만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그렇지 다른 데는 아 그렇죠. 이걸 또 없애려고 하는 반의사 불법자 또 필요한 때가 있는데 있어요. 이게 참 너무 스킨 범죄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 외교가 맞습니다. 완전히 냉탕온탕을 너무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이 사람들도 중심이란 게 없어요. 이게 법무부 장관이 정치 철학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과해야 될 문제 아니 국가가 사과해야 될 문제죠 지금. 국가가 사과해야죠. 네, 사과해야 될 문제인데. 예. 사실 안타까운 지점들이 많아요. 특히 유족 입장에서는 이 사건 막을 수 있었다. 예전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처음에 이 피해자가 고소해서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해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거든요. 근데 영장이 기각이 돼요. 법원이 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이 인식 자체가. 그런 지점 하나가 그때 구속이 됐더라면 그 후에 혹시라도 다시 한번 그 추가로 고소를 했을 때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했더라면 그때는 또 청구를 안 했거든요. 청구를 했더라면. 또는 법원 재판 과정에 일단 검찰이 1심에서 9년을 구형하면 법원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니까 법정에서 법원에서 재판부가 구속을 시킬 수 있거든요. 바로 영장을 발부해서. 그때 만약에 구속이 됐더라면 여러 아쉬운 지점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 부모님들은 지금 뭐 아예 실신 상태로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똑똑하고 예? 예. 아주 지혜로운 여성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뛰어난 직장 내에서도. 그럼요. 그만할까요? 너무 가슴 아픈데. 자,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래요. 조문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갖고 입에 지금 이게 네. 조문.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그 UN 총회 그 참석해서 연설한 그 얘기부터 좀 할까요? 자유 또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제가 한번 썼던 개그는 다시는 안 쓰는데 네. 오늘은 이따가 한 줄 논평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거 얹어서 제가 기대된다. 자기 표절은 아니고 네. 원래 성대모사는 늘 여러 번 하는데 네. 뭐 이따 기대를 하고요. 네. 이 연설비서관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연설비서관이 아마 반공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건 좋아요. 그래도 취임식,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유언에서 연설할 때는 때와 장소가 있고 파디르의 의미가 있고 지금 9월 중순의 의미가 그렇지. 있는데 그렇죠. 머릿속에서 온갖 반공이란 말을 꺼내면 이제 국제적으로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반대로 한 게 자유입니다. 자유. 예전에 이 사람의 자유는 반공에 대한 반대기 그런 겁니다. 지금 제1세계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거기와 한 통속이 돼서 해방 이후에 반공주의 나올 때 자유라는 얘기를 많이 썼거든요. 머릿속에 그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자유만 가장 이 세계의 연설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게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좀 먼저 줄 좀 넣어주면 안 돼? 아 이것도 안 넣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로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거는 북한을 지칭한 말이지만 거기 유엔에 나와 있는 회원국들은 그거 핵무기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7천 개, 8천 개씩 가지고 있는 아니 진짜로 그 조그만 2,500만 있는 북한을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네. 사우스 코리아 대통령이 갑자기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로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 이건 러시아랑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도 가장 많이 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러시아, 미국, 중국 디스하나? 차라리 그냥 우리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당국은 인권을 중시하고 그렇지. 군축을 하시오. 거기에는 협상을 의사가 있다. 이러면 차라리 구체적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래도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는구나. 근데 이게 무슨 뜬금없이 자유를 외치고 참 그 본인도 문제지만 연설비서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다. 아니 그리고 이게 말이죠.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이 대서특필해서 그렇지
유엔총회 가서 기조연설하는 거요. 거기 참석하는 정상들은 다 대면연설 다 하는 거예요. 열몇 명이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뭘 대단한 거 아니야. 단독 연설입니까? 특별 초청돼 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거는. 뭐 참석 못한 화상 연설을 허용하지 않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 연설을 이번에 못 오니까 예. 최초로 허용했다는 거 아니야. 그 안 하면은 안 돼. 거기 오면 정상. 근데 그걸 뭐 하여튼 뭐 제 얘기를 못 하겠어 정말. 예? 그리고 뭐 그 조문에 관해서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 수준이 네 조문 얘기해야죠. 예. 아니 장례식에 조문록에 작성하고 장례 미사 참석했으면 됐지. 꼭 그 안치된 고인의 시신을 봐야 되느냐. 그거는 서양의 장례법이나 이 왕실에 대한 장례를 전혀 모르는 처사입니다. 그거 상당히 명예. 로마에 가면 로마에 맞게 하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뷰잉이라고 직접 보면서 애도를 하는 걸 왜 했겠습니까? 아까 박 박사님하고 잘 말씀하셨는데 네, 네. 심지어 일본 왕도 찰스 3세와의 면담이 끝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1.2km라서 뭐 빨리 걷는 사람은 7, 8분이면 가고요. 천천히 걸어가도 15분이면 됩니다. 네. 근데 안 갔어. 안 한 거죠. 왜? 왜 안 한 거야 도대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네. 두 사람이 고인의 윤석열 표현으로 따지면 윤석열 정부 표현으로 따지면 엘리사베스 아 엘리사베스 엘리사베스의 시신을 보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국정이든 자신들의 행운에 그 얘기를 하지 않고서야 해석이 안 되는 해석이 거죠.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음모론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천공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국민들한테는 조문을 간다고 해놓고서는 알고 봤더니 교통통제나 시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니요. 아닌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한국 대통령만 조문을 안 했어. 참배를 안 했어. 그렇죠. OECD라든가 그래도 국격이 있는 나라라는 나라들 치고는 이 두 부분만 누구는 그거를 운동화 신고 걸어서 갔고 심지어 이랑마저도 면담이 끝난 다음에 갔는데 갔는데 뜻이 있다면 어떤 분이 아까 뉴스 공장에 보니까 김용남 전 의원 네. 수원시장 나왔다가 마지막에 떨어진 네. 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들쑤시고 문제를 만드냐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여사가 떴다는 거는 안전 문제부터 그렇죠. 예? 안전. 예.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싫지만 누구한테 테러당해서 가는 건 원치 않아요. 그렇지. 국민들이 끌어내려야죠. 이 사람 상태가 국힘도 아니 방명록에 작성했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저기로 따지면 고인 영정 보고 향 피우고 절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지금. 그렇죠. 앞뒤가 뭔지 전혀 모르고 국민들한테 괜히 들쑤시는 것처럼 말하는 이 상태가 정말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탁경현 비서관이 잘 얘기했어. 상가집에 가서 예, 빈소 안 가고 가서 육개장만 네. 먹고 왔어 그냥. 혹시 돈만 내고 예를 들면 얼른 그건 썼겠죠 예를 들면. 방명록. 방명록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고인을 바라보고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잔 몇 초 동안 절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안 해놓고 아니 그걸 꼭 그 사람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는 정말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조문이라고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언론에 놨던 이유는 그 시간을 확보를 하라고 한 거죠. 조중도에서 얼마나 그냥 뭐 조문 애교한다 대단하다 뭐 얼마나 그러지나 말든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항상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은 궁금해하시잖아요. 조문 외교 간다고 했는데 왜, 안 왜 조문을 안 했지? 안 했냐 이거야 왜? 처음에 못했다고 그랬다가 안 했다가 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야 뭐 아, 장례식은 갔고 뭐 이게 더 중요한 아니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의 얘기인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그래 뭐 장례식 참석 뭐 다 조문록 작성 다 좋은데 그런데 핵심인 것 같은 왜 조문은 진짜 안 했지? 다른 대통령들 했다는데 시간도 남았고 왜 안 했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대통령실이 해야죠.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외교적으로 뭐가 뭐 협조가 잘 안 된 거든 뭐가 됐든 뭐 교통통제가 어떻게 됐든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뜻이 없던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잘 혹시 우리 전화 연결 천공스님 전화 연결되면 뉴욕에 있던 거 아니에요? 아까 뉴욕이라도 그죠? 천공하고 당신이 뭐라고 했냐? 상의하겠네. 뉴욕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엘리사베스 얼굴을 보면 안 됐던 이유가 있느냐? 마치 단 한 시간도 청와대에 못 들어가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고 878억을 슬쩍 끼워넣기 하려다가 들켜가지고 이 지금 망신을 사고 있는데. 그 무속신앙에 상무살이라고 있다는 상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살들이 있죠. 네. 죽음. 그게 무속신앙에 나오는. 나도 찾아봤어. 근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나와요 그게. 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천공이 그래서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9월 15일 날 천공이 올린 그 동영상이 지금 누진장 돌고 있거든요. 돌고 봤습니다. 있는데 보셨어요? 네. 이게 그게 나와요. 4차원이래요. 그 조문은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필요할 때 가야 된다는 거야, 조문을. 불필요할 때 가면 이게 뭘 갖고 온다는 거야. 이상 혼탁한 기운을 묻어서 온다는 거야. 사악한 기운이.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도 본색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고3 생활 1년 넘게 이루어집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3 생활. 그게 고3 생활이거든요. 네. 고물가, 고금리까지.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 중에 기반인 이 현대제철 아이고, 이거는 완벽하게 복구되는데도 역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국가가. 그쵸. 그러면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과 함께 이쪽을 일주일에 반 이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총리 정도 보내면 됩니다. 비행기에서 신문 읽으시면 되잖아요. 원래 신문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분명히 고개 숙여서 조문했습니다. 그건 조문한 거예요. 영정 앞에서. 그 조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은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외교부 장관 정도 가도 돼요, 사실상. 외교부 장관, 총리 가도 됩니다.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포항제철 포스코가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기여를 했고 지금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 하는데 근간인데 철강이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거길 뭐 하러 갑니까? 그래서 애초에는 원래 가지 말라고 했던 건데 굳이요 조문을 하겠다고 계속 조문. 그래서 이왕 갔으니 하고 왔나 봤더니 앞뒤에 시간이 있는데도 안 하고 안 갔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제기하는 거를 김용남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조문을 가지고 정책을 악용하는 국민과 민주당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 그동안에 그저 김건희 씨 돈 갖고 간 거 아니잖아. 우리 국민 세금으로 갔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갔잖아 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지. 대한민국 대표로 간 거니까요. 맞아요. 또. 그러니까 국민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대표로 간 거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아이고 참 나와. 그 또 거기에 그 저 검은 모자? 뭐 베일. 망사가 있는? 원래 베일에 가려져 있으신 분이니까요. 그걸 쓰고 또 나타나고 또 논란이 돼. 무슨 옷 입고 나갈까요? 진짜 그거는 본질에 비해서 너무나 곁가지라 저는 아예 그런 걸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된다라는 거지. 여보 갑시다.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아니, 그거 안 가도 되는데 아니, 갑시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정말 조문을 핑계 삼아 외유를 떠난 건데요. 국가 세금으로 모르겠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가 잘 안 가. 조문도 안 그렇죠. 하는 조문. 그리고 저는 원래 밝힌 거에 따르면 7시에 떠나기로 했다면서요. 비행기가 2시간이면 그들이 말하는 교통통제에 해당되지 않는 시간을 벌이기 위해서. 그래서 기자들을 어제 네. 뉴스버스에서 났는데 기자들 5시에다 모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7시에 떠나는데 안 떠나고 2시간 뒤에 9시에 떠난 거예요. 그럼 또 제가 한번 이의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날 엄청나게 과음을 해서 기자들에게 도저히 상태를 보일 수 없었거나 둘 중에 어느 한 분이 아니면 어느 한 분이 거기 개와 고양이가 워낙 많아서 애들 새끼들 밥 챙기고 하려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사실. 그리고 이쁘게 화장하고 그러려면 한두 시간 갑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서는 7시에 에어포스 1이 뜬다고 해놓고서는 2시간 늦게 떴다. 아니. 그래서 결국은 이 시간 알리바이가 맞아버리는 거지. 이게 원래 1시 도착인데 3시 39분인가 19분 도착을 됐어요. 그러니까 이 6시에 이제 그 찰스 2세 리셉션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참배를 못한다. 그러니까 1시에 도착했으면 5시간이 남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이게. 작전이 왜? 1항은 끝나고 갔는데? 글쎄요. 1항은 끝나고 갔는데? 그러니까요. 누구누구는 참석 안 하고 조문원만 작성했다는데 어제 국회에서 그 구글링으로 다 나왔어. 유엔 집행위원장. 당신만 안 간 거야 이렇게. 그리스 네, 뭐 스웨덴 네. 다 나왔죠. 오스트리아 대통령, 뭐 그리스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네. 7시에 떠나는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어포스원을 말이죠. 네. 그러니까 참으로 이 부분은 계속 그냥 뭐 해프닝으로 넘어갈 그러니까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가 외교 의전이라든지 뭐 외교 네. 행사 절차가 네. 잘못된 부분 이런 것도 꼬집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민주당에서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팩트 체크를 계속하면서 국회에서 이제 그 순방이 끝나고 돌아오더라도 그 후에도 국회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야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오늘 이제 뉴욕하고 근데 이제 뭘 또 달고 나올지 궁금한데 스페인 동포 초청
목걸이 뭡니까? 6,200만 원짜리가 반클리프 앤 아펠. 장민호 선생님 구경 좀 해보셨어요? 아, 저는 구경도 못 해봤고요. 아, 못 해봤어요. 명품 브랜드 이제 목걸이 장신구인데 네. 이 장신구를 비롯해서 그 이제 고가에 막 2,000만 원 정도 된다는 팔찌, 브로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진짜. 그 장신구들에 대해서 이거 뒤에 화면에 나오네요. 아, 나와요. 네. 아, 네. 장민호 선생님 구경 좀 하세요. 아, 예쁘네요. 예뻐요? 좋긴 좋네요. 좋긴 좋아요. 명품. 저는 전혀 안 입고 보이는데. 안 입고, 아니 근데 목걸이만 보면 예쁘지 않나요? 우리가 잘 보기에는 모르겠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같습니다. 네, 뭐 저 목걸이도 엄청 비싼 거고 저 이제 까르띠에 제품이라고 하는 저 팔찌, 티파니도 있고. 네, 그다음에 브로치가 이제 티파니 제품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가격대가 추정되는 게 막 6천만 원대부터 이제 2천만 원대에 이르는 이제 고가 제품이죠. 예. 근데 이 장신구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을 잘했죠. 이거 왜 대통령 재산 목록에 없냐? 공직자 네, 네. 등록 그쵸? 재산 신고 위반이죠. 네, 재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고가의 장신구들은.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이 다 아시겠지만 빌렸다라고 했잖아요. 지인에게 뭐 두 점은 빌렸고 한 점은 뭐 소상공인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빌렸다. 그 후에도 계속 이게 해명이 납득이 아니, 되나요? 처음에는 현지에서 빌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달라지죠. 스페인 네. 스페인 돈이 스페인 누가 빌려줘 저거를? 스페인이 그러다가 근데... 나중에는 현지라는 말 빼고 두 개는 빌리고 하나는 샀다 그랬습니다 또. 둘러댔던 그러니까 말이, 말도 촘촘촘촘 변해갖고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빌렸다고 해도 문제 빌린 게 정말 사실이라 할지라도 누가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뇌물에, 저렇게 빌려주나요? 그쵸. 그러면 혹시라도 저게 그렇죠. 뇌물성이나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무료로 빌려줬는지 유상으로 빌려줬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문제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잘 지적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대통령실은 계속 모른다. 자료가 없다. 도대체 아니, 아는 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본질은 네, 아는 게 뭔지. 예금까지 신고하고 자동차 2, 3천만 원짜리 신고하게 되는데 이거는 쬐깐하지만 조그마하지만 6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신고해야죠. 그리고요.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혹시나 민주정부 영부인이 1천만 원짜리 하나를 하고 갔으면요.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아침 7시부터 밤 2시까지 종일 떠들었을 겁니다. 언론에서. 언론에서. 대한민국 언론들 뭡니까 지금 이거? 예? 쏙 들어갔어 지금. 야 중소기업 까르띠에 2, 3만 원짜리 그거 참고해가지고 저 그야말로 저 명품 저 까르띠에 거라고 확인도 안 해보고. 김정수 여사. 예, 네. 김정수 여사. 참 진짜 대한민국 언론이요. 사실 언론이 제대로 검증했으면 지금 이 정부가 탄생할 수도 없었죠.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 참. 이거를 이제 그 뭐죠? 그 진성준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한번 나왔었는데 이거를. 국정조사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국정조사 하는데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더라고요. 4분의 1의 네. 국회의원이 그 동의해서 제출하면 네. 의장이 이거는 여야 합의가 필요 없대요. 네. 한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국정조사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국정조사 해야죠. 해야죠.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장신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장신구 논란이 의식이 됐는지 이번에는 굉장히 뭐 장신구가 없는 옷차림이었더라고요. 국정조사를 해서 이 김건희 씨를 국회로 불러내야 돼. 내가 봤을 때. 불러내야 돼. 왜 못 불러내? 그래서 아니, 이제 국힘에서 그래? 김건희 카드권에? 그러면 우리 문재인 부를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대응책으로 예를 들면. 국방위원회에서 부른다는데. 문재인이 좀만 불러내야지. 불러내서 귀걸이 목걸이 갖고 나오라 그래. 그 누가 정말 누가 빌려주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주위에 이런 착한 지인이 있나요?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실은 어떻게 이 정도 빌려주나요? 권력이면 네. 그리고 자기 아는 전시회 후원업체가 네. 관저 공사를 맡을 정도면 예. 6천 빌리고 6억 받을 수 있으니까 했을 예. 것도 같긴 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가성 내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부분은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팩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료가 없다. 이런 식의 대응은 결국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국민 검찰단을 이제 탄생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럴 단장은 가능성... 장현주 변호사야. 이럴 가능성 없나? 사실은 이거 짝퉁이에요. 6만 원짜리요. 그럼 아니 하다. 이거 6천만 원짜리 같지만 사실 6만 원짜리 짝퉁이에요. 그럼 500만 원 안 만들어. 예를 들면 480만 원 정도 만들어. 아니 워낙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우리 코미디언으로서는 그렇게 짜고 싶다는 얘기예요, 진짜. 개그의 또 악상이 개그의 악상이 늘 떠오릅니다. 개그 악상이 이 희열 부분은 희열에 들떠서 살고 있는 이 부분은 악상이 또 악상이 떠오릩니다. 악상이 이준석. 그 전 대표 불송치 얘기 좀 할까요? 네,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일단 불송치가 됐어요. 이거 뭐 경찰이 봐준 거예요? 뭐예요? 일단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거였는데 일단 이게
이준석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세 가지예요. 지금 수사되고 있는 게.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성상납 의혹이라고 하는 그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일단 그 부분. 일단 이 부분이 공소시효가 이제 지났다라고 해서 불송치가 된 거고, 나머지 두 가지 혐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의혹인데, 그 부분은 이제 성상납 의혹 이 부분이 막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김철근 비서실장을 막 밤에 보내서 그 김정은 비서실장이 7억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뭔가 이 성상납 관련된 것을 무마하기 위한,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느냐라는 의혹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 교사에 증거인멸 교사에 관한 이제 의혹이 하나 있고, 그것도 수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무고 혐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 이게 뭐 한 유튜버들에서 막 얘기가 나오니까 홍보해 주기가 싫어서 일단 한 유튜버들에 의해서 막 이런 의혹들이 나와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고소를 했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아 무슨 허위냐. 네가 거짓말하는 거지라고 무고로 또 그 고소를 또 당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혐의인 건데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 혐의였던 알선수의 그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는 2013년, 2014년 뭐 이쯤에 이루어진 거다라고 해서 일단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봤고 땀땀. 예, 2015년도에 있었던 거 뭐 명절 선물 받았다 이 부분은 공소시효 내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알선수재 그러니까 대가성? 그렇죠. 대가성이나 뭐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부분도 좀 있고요. 땀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불송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무고는요? 그거는 이제 계속 수사를 할 거라서 증거인멸 부분도 그리고 이제 그런 예상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 받았다라는 것을 경찰에서 확인했다 이런 걸 발표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밝힐 수 없다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셨죠. 이거는요 경찰이 묵힌 겁니다. 시간을 더 끈 겁니다. 이거 혐의가 나오고 수사한 지가 언젠데 작년 12월이에요 12월. 네? 그리고 가장 결정타는 경찰에게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이거 3년 동안 수사하다가 작년 9월에 성남FC 무혐의 종결한 경찰이 네. 검사들이 압박하니까 혼랑 사실 바뀌었고 증언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무혐의 종결 처분을 1년 만에 홀딱 뒤집어서 기소견으로 송치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야 그런 게 어딨어 다시 해. 다시 해.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나라가. 보안수사해. 보안수사해 그러면 알고 보니까 했네요. 근데 이게 참 굉장한 그 뭐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정치적 압박이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에.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경찰 입장에서도. 아니 그 저기 뭐야 국힘의 누군가가 뭐 경찰하고 뭐 어쩌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경찰에서 수사만 딱 제대로 나와서 이게 기소 처리해 버리면 이준석은 끝나거든 사실상. 그렇죠. 정치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러면 경찰에서 누가 총대 메고 하여튼간에 뭐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거 혐의 있음 기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송치하는 경찰이 송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걸 안 했지 경찰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안인가요 이게? 한만 따져봐도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공소시효 만료 문제인 건데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이거 유죄로 만들어야 된다 유죄다라는 부분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포괄일죄였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뭐 성상납 받고 뭐 그 후에 접대를 받아서 2015년 9월까지 받았으니까 16년까지 이어졌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15년이라고 그 보수적으로 잡는다 해도 그러면 13년부터 15년까지 전체를 하나의 범죄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면 공소시효가 2015년 9월부터 시작이니까 아직 안 끝난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괄일죄라는 거는 이제 범위라고 해서 그 고의가 단일해야 돼요. 근데 2013년경에 받았던 뭐 성상납 관련된 거는 제공했던 건 박근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아이카이스트에 방문하는 조건 이었고 2014년도에는 그 SK 사장 회장이었죠. 네, 회장을 이제 사면해 주는 조건 뭐 이런 거였대요. 그러니까 알선의 내용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그 이제 김성진 대표가 할 때 그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로 묶기에는 법리적으로 무리였다라는 것이 이제 경찰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불만스럽겠어. 아직은.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유상범 전 윤리위원. 성상납 기소되면 제명해야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글쎄 말이에요. 이 뭐죠 김순호 경찰국장이 제일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내가 경찰국장 됐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말이야 쟤도 정신을 안 차려. 하여튼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기 코너 히어리 정부는 다음 시간부터 하시고요. 네. 지민이부터 할까요? 지민이
지금 민주당은 이렇습니다. 바로 지민이 코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아까 국감증인 채택 문제를 하셨네요. 주제를. 왜 주제를 잡으셨습니까? 참. 네. 참. 이거는 참. 참.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뇌피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문재인 정부 거는 다 지워야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됐거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주영 한국대사가 공석입니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이거는 참사 중에 참사고요. 문재인이 임명한 어떤 대사도 중요한 대사는 내가 인정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참사가 났죠. 물론 조문갈 생각도 없었겠지만 현지 대사가 없는데 대사관 직원들이 무슨 영을 받아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그거를 준비했겠습니까? 머릿속에 사실은 이런 것도 비행기 시간이라든가 교통원작 같은 게 세세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네. 네. 외교부 버전이. 그거는 받아들여야죠. 근데 전 정부 문재인 거는 모든 걸 안 받아들여 하니까 국정 곳곳에서 이 사단이 나는데 어? 또 서해 공무원 피살권과 관련해서 또 그 흉악범 북송 사건에 대해서 네. 또 문재인 네가 김정일한테 보내려고 이런 생방송 중에 이런 면박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연출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짓을 하는 거죠. 지금. 일단 전직 대통령이 국감의 증인으로 와서 있는 그림 자체가 이게 국격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그 그림 자체도 있을 수가 없지만 네. 알아요. 국민의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는데 그냥 얘기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면 망신을 주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마치 뭐 말씀하신 뭐 강제 북송 사건이라든지 뭐 서해 어민 뭐 관련된 모든 그 북한 관련된 사건들에 뭔가 문재인 정부가 숨기는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어서 증인으로 뭔가 끌려 나오는 듯한 뭐 그래서 증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망신 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증인 채택도 되지도 않을 거지만 이거를 증인 채택해야겠다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힘으로서는 이제 맞불 작전인 거죠. 김건희를 소환한다고 하니 그럼 우리도 문재인 카드를 꺼내겠다. 그래서 둘 다 없는 걸로 하겠다. 이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같은 사안이 아닌데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한 10가지가 넘더라고요. 네,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 뭐 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실장 네, 뭐 해왔고 또 그 윤건영 전 네. 실장 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위까지 사위까지 그 지났는데 또 재탕해왔고 또 네. 재수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먹히니까 이 지지율에 전혀 변화를 안 주잖아.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수사 경찰 검찰력을 이렇게 쓸 바에는 민생 현장을 챙기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도 좋고 지지율도 맞아요. 올라갈 예. 겁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렇죠. 국민들은 참 피로해하실 겁니다. 네. 이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뭐 민생 챙기는 모습이라든지 이제 말씀하신 그 고사함이라고 하셨는데 그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고물가, 고환율, 그, 고금리. 예, 네, 고금리. 이 와중에 서민들은 정말 숨쉴 틈이 없어요. 이런 걸 챙기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준다면 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영국과 미국 관련 이 5박 7일인가? 네. 네. 더 본질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기대에 다 접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만 기대하세요 그냥. 그렇죠. 저는 국민들께만 기대려고요. 여기는 아, 기대가 안 되고. 아. 국민께 기대서. 예. 오는 날도 손 없는 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요? 그걸 또 아. 따졌는지. 아무튼 희한한 정부입니다. 희한한 정부. 손 없는 날 또. 손 없는 날 들어옵니다. 이 우리 네티즌들이 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하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어. 무속적으로 연결하면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영빈관도 그렇고 살끼니 거기 이용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 이명수 기자랑 통화해서 영빈관 옮길 거야. 그리고 이제 저 뭐야 저 참배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 엘리사베스 얼굴 보면 안 돼. 디테일이 진짜 엘리샤베스. 엘리샤베스 얼굴 보면 큰일 나는 거야. 뭐 이랬겠지. 엘리샤베스. 어? 근데 진짜 그 지난 얘기지만 그 엘리샤베스 그 트위터에 오타난 거는 정말 국가 망신이었습니다. 그거는요 단순한 실수가 정말 아닙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옆분을 해결해야 되는 게 고인의 이름인데 철자고. 우리말로 하면 우리나라 고인 대통령의 철자를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김대중을 김대총이라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한 거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게 외교적인 결례거든요.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조문하러 조문에게 온다 이것보다도 그 트위터에 썼던 그 오타가 더 중요해. 기분 나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한 일이 많이 있는데 디드. 예, 굿디드. 핫. 한 개 잘했대요. 한 개 잘했으니까. 당연히 다 S를 붙여야 되는 거는 초등학교 6학년도 하는데 요즘에. 이거는요. 너무 참... 별게 아닌 걸로 왜 철자하는 거 틀린 거 가지고 S 하나 이거 아니에요. 그 글자 하나가 대한민국의 대표성인데. 그럼요. 아 기대 안 한다니까. 아니 학생이 철자 하나 틀려서 네. 합격이 당락이 좌우가 되는데. 그럼요. 마치 아... 김용남 전 의원처럼 별거 아닌 철자, 별거 아닌 장례식관 쓰면 네. 됐지 왜 이걸 가지고 들쑤시느냐 이런 정신 상태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 계속 뉴스를 만들어낼 것 같아서 저희도 내일 모레 또 바쁠 것 같아요. 아, 저 어제 밤 1시에 잤어요. 정리하시냐고. 아 기사 한 번 더 나오니까 네. 그냥 천공 동영상 봐야지 네. 뭐 그냥 아이고. 자, 두 줄 한 줄 들어갈까요?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가 없기 우리 선배님이 훨씬 재밌기 때문에 저는 전 정말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발언하는 내용들을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은 아니 어떻게 영빈관 예산도 몰랐다고 하고 그 지금 또 기사 나고 있던데 그 헬기 사고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몰랐대요. 뭐야? 신문 보고 알았다. 뭐 보도 보고 알았다. 본인이 책임 총리 되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지금은 저는 나라에 총리가 없는 것 같아요. 한덕수는 투명 총리. 아이고 아이고. 신문 총리. 네. 투명 정말 총리가 있지만 총리인 듯 총리 아닌 총리 같은 뭐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총리가 분명히 있는데 하지만 우리 총리는 몰라. 투명한 우리 총리. 어떻게 보면 희열 두 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걸지도 몰라요. 이건 그 정도로 해라.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 정도로 해라. 네, 그 정도로. 아, 근데 어떻게 국회에 나와서 모른다고 합니까?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지. 사실. 아,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 아니, 진짜 몰랐어. 김용배 의원이 얘기하는데 진짜 몰랐다. 몰랐던 진짜 것 같아. 몰랐다고. 대통령도 몰랐다는 거야. 아니, 근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국민 입장에서 납득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영빈관 예산이 기금을 해서 꼼수로 몰랐다?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라인을 통해서 들어간 거야. 그렇지. 아무도 모르게. 끼워넣기 했기 때문에. 그러다 한병도 의원이 그걸 밝혀낸 거지. 그렇다면 잠시만요. 그렇다면 잠시만. 한덕수 총리가 조금 억울할 수 있으니까. 진짜 몰랐던 거야. 얼굴 총리로 바꿀까요? 얼굴 총리로? 진짜 몰랐다. 나한테 왜 이래? 나 정말 몰랐어. 참 정말 이것도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것도 밝혀내야죠. 한 8천억 정도 됐으면 아무리 끼워넣어서도 눈에 띄었을 텐데. 아이고 800억 정도. 그것도 연차로 달리해서 400 몇십억씩 두 번 끼워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띄었던 거지. 안 띄는 거지. 천억 단위 이상 돼야 눈에 띌 거야. 이게 전문가가 한 거야, 전문가. 한 라인을 통해 갖고 이거는. 원래 대통령실은 모든 건 총무비서관이 정리해서 넘기잖아요. 그 사람이 알고 있죠, 검사 출신. 기재부 누가 나 딱 꼬셔갖고 한 거야, 이거 완전히. 딱 한 세 사람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지시한 사람, 총무비서관, 기재부 핵심 담당자. 그렇지. 딱 세 사람은 알 거예요. 한 줄 듣죠, 이제. 네. 취임사에서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가장 많이 외친 단어 자유. 윤 대통령 그렇게 자유가 좋으면 국힘 자유당으로 바꾸고 집에 가서 자유. 먼저 산 겁니다 지난번 거.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렇게 자유가 좋으면 국민의힘을 자유당으로 바꾸고 집에 가서 자유. 점잖게 하시네 자유. 자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수요일 순서는 결론이 자유였습니다. 자유. 윤석열 대통령님 자유는 말이죠.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 국민이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지 가진 사람, 있는 사람, 권력자들이 자유롭게 자유가 국민이 좀 자유의 개념 좀 하시고요.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만 외치지 마시고 진짜 우리 국민들 고통과 도탄에 빠진 국민들이 어떻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찾을 수 있는지 좀 고민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뭐 기대 안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서 마감하고요. 내일 아침 8시에 저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